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또 밝은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첫 곡으로 우리 잘 살자는 의미로 태진아 씨의 잘 살 거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잘 살 거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도 잘 살고 일단 나부터 잘 살아야 돼요. 나도 잘 살고 우리 옆에 너도 잘 살고 우리 가족도 잘 살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도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잘 사는 잘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사는 날이 곧 올 거야 갑니다. 신축년 새해는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저 높은 하늘을 봐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 사이 어떤 사이라고요? 좋은 사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자, 우리 가족끼리라도 덕담을 한번 나눠봅시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은 말만 하는 신축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예. 어깨를 둥실둥실 웃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한, 둘. 저 높은 하늘을 봐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도봉 구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아마 제가 첫 곡으로 여러분한테 진짜 신축년 새해 여러분하고 첫 만남인데 잘 살 거요를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를 그냥 믿으셔야 돼. 지금 코로나인데 뭘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안 돼요. 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잘 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곧 코로나도 물러나고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새로운 노래를 하나를 배울 건데 뭐를 할까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잖아요. 새해 첫날은 깨끗한 떡국에 깨끗한 옷에 뭐 다 이렇게 하얗게만 하는데 노래도 또 좋아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진또배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진또배기를 일단 1절 한번 해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또 설명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또배기 하면은 진또배기는 사실은 강원도 사투리예요. 자, 가봅니다. 아싸!
자, 이 노래도 밝고 경쾌하게 힘차게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합니다. 아싸! 짠 짜자자자잔 에이 짜르났다 짜리라. 이 노래가 미스터트롯의 이찬원이 때문에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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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또배기 어촌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춘또배기 춘또배기 진또배기 오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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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허야디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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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자, 대충 우리가 1절 들어봤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진또배기는 이제 가사가 가면서 설명을 조금씩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또배기라는 노래는 솥대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또배기는 뭐다? 솥대의 사투리입니다. 예, 강원도 사투리라 그래요. 솥대인데 우리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강가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큰 장대에 보면 이렇게 우에 이렇게 새가 세 마리가 있어요. 그 보신 다 보셨죠? 요번에 제가 서울 둘레길을 돌았는데 둘레길 입구마다 다 그 이렇게 장대에 새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 새를 꼭 세 마리를 갖다 놔요. 그게 뭐냐면 물, 불, 바람이야. 그래서 그 마을의 입구에 물과 불과 바람을 막아준다는 뜻이 있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죠. 민간 신앙.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는 뭐 부처님 믿는 것도 다 그것도 외래 종교예요. 따지고 보면 부처님은 중국에서 왔고 하나님은 어디서 왔나? 예루살렘에서 왔나? 어디서 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믿는 민간 신앙이 이런 솥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뭐 전쟁터 갔을 때 엄마가 아침에 정한수 떠서 비는 거 이거 다 민간 신앙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이 솥대 진또배기는 민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디 이제 야외 지금 아마 이런 그 동네 그 둘레길 입구에도 보면 다 솥대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 이쁘네 이렇게 지나칠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도 지켜준다는 마을 어귀의 솥대라는 뜻이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시작은 이제 섣달 금음이 되면 새해 이제 우리가 경자년이 가고 이제 신축년이 왔잖아요. 그럼 요때쯤에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새해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볍씨를 주머니에다 막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무에 대해 높게 이렇게 달아 매달아놔요. 그때 왜 오재미라는 우리 왜 오재미 놀이한 게 그 시작이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만한 바구니에 어느 오재미가 더 많이 들어가면 그쪽이 이기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게 이제 그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볍씨를 막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마을 이제는 나무에다가 조각을 한 거예요. 새를 이렇게 오리같이 생기기도 했고 새 모양이기도 해요.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아마 지금 코로나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물이 무섭잖아요. 그죠? 아,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전에 그래서 옛날에 그 심청전 봐봐. 바다 그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그것도 깨끗한 처녀를 바다 용왕신에 바치는 그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그게 신앙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그랬고 그런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이 이렇게 온 건데 그래서 물이 무섭고 그다음에 또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워 불? 응?
불나서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냐고 어?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화재보험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뭐예요? 아이고 태풍 불어봐 막 아파트 창문 다 깨지고 해서 창문에 막 그냥 이렇게 테이프 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물론 코로나도 무섭지 코로나도 무섭지만 물불 바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세워야 되겠어. 코로나 솟대를 하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다 많이 솟대가 처음 시작된 게 어촌. 왜 농사는 그냥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짓지만 진짜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은 언제 풍랑이 부를지 그 물 바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일 시작한 게 어촌 마을이 시작했습니다. 솟대라는 게 벽시가 시작된 거는 농가지만 이 진짜 솟대는 어촌 마을.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어촌 마을 어기에 서서 뭐를 기원해?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한다고 나, 너, 우리 다 기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또배기가 세 번 나와. 이럴 때는 진또배기 가볍게 그다음에 진또배기 세 번째는 진또배기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갑니다. 특히 이 노래는 딱딱 끊어서 절도 이게 어촌 뭐 이렇게 하면 돼. 어촌 마을 하고 마을을 딱 싱코페이션으로 잡아당겨. 어촌 마을 어기에 서서 이렇게 싱코페이션으로 잡아당겨. 어촌 마을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어촌 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촌 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자 진또배기 세 번 나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세 번이 나올 때는 자 이렇게 항상 제가 가요에는 이런 게 참 많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씩 나오는 게 이럴 때는 이거는 약 중간 약 이거는 강 진또배기. 그러니까 이게 줄까 말까 갈까 말까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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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해야 노래가 살아난다. 아시겠죠? 자 진또배기 갑니다. 진또배기 세게 진또배기.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 여기서 틀리는 게 오리 세 마리 여기 요 진또배기의 요 기가 여기 있잖아. 여기 그 요거랑 똑같아.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요걸 진또배기 오리 세 마리 똑같잖아. 오리 세 마리 솟대에 손만 살짝 올라와. 근데 여기서 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노래하는 거 보면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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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세 마리 하고 쭉쭉쭉 가라앉아 버려. 그렇게 하면 본인이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한단 말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진또배기 오리 하고 딱 오리를 딱딱 잡아줘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 오리. 오리 세 마리 이런 거는 싱코페이션 잡아당겨. 오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도 잡아당겨. 물불 바람을 막아준. 제일 중요한 게 물, 불, 바람. 우리가 살면서 요거 세 개만 피하면 큰 일은 없다.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건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좀 물불 바람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아시겠죠? 오리부터 갑니다. 오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 물물 바람을 막아주는. 약하게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이제 자 여기서 또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제 아까는 진또배기 그럼 여기도 모진 비바람을 하면 좋은데 아까는 오리 세 마리는 이렇게 높였단 말이야. 오는 여기 있었단 말이야. 여기 응? 음이 여기 있단 말이야. 오리는 여기인데 여기는 모진 비바람을 내려와야 돼. 헷갈릴 수도 있어 진짜. 그죠? 진또배기 앞에 진또배기 그 다음에 오리는 어떻게 오리는 높인다 모지는 내린다. 이제 시컷 가르쳐 놓으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들으면서 아 오리는 내리고 모지는 높이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집구석 망하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여기는 내려옵니다. 모진 하고 딱딱 끊어야 돼.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하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무두가 그렇게 해준다고, 진또배기가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요.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바다의 그 풍랑 같은 걸 어떻게 해준다? 막아주고. 왜? 솟대에 대해 기원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렇게 가야 돼요.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하고 이제 벨트. 허야디야. 여기서 이제 워워워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 타고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워워워워워워워워, 허야디야. 노를 젓는데 힘이 어허허, 이렇게 힘 빠지면 배가 어떻게 가라앉을까 갈까, 그죠? 힘차게 허야디야, 힘차게 허야디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허야디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자, 풍어는 뭐야? 풍어는 물고기. 풍년, 농사, 어촌과 같이 빌면서 1년 내내를 기원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 진또배기가. 그래서 진또배기는 뭐다? 솟대다. 아셨죠? 자, 풍어와 풍년을 때다 싱크로페 잡아당겨. 풍어, 풍년, 이게 밀면 안 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이렇게 잡아당겼다, 잡아당겼다, 이렇게. 아셨죠?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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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아싸! 진또배기.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진또배기 하고 이렇게 도치해줬어요. 왜? 이 노래 제목도 진또배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진또배기다. 그래서 이제 진또배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2절에는 이거 지우는 거. 자, 그 2절은 이제 또 이제 이제 뭐 계속 진또배기라고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잖아요. 배 띄어라, 노를 저어라, 파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확실히 그 어리, 흥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뭐 저기 배를 타고 어딜 가도 그냥 항상 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이렇게 노래 보면은 다 이렇게 흥이 있어요. 이것도 배 띄어라, 노를 저어라, 누가 파도 치는 소리를 갖다가 파도 친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 파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배 띄어라 하고 힘차게 갑니다. 어이, 띄어라, 노를 저어라, 파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또 약하게 진또배기, 진또배기 더 강하게 진또배기. 여기 어떻게 한다고? 오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여긴 어떻게 한다? 내리라.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허야디야. 자,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이야, 얼마나 기분 좋아. 기원을 막 했어요. 진또배기를 갖다 세워놓고 이제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고 막 그랬더니 만선이야, 만선. 만선이라는 게 뭐야? 배, 그냥 고기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를 울려? 풍악을 울려라, 만선이다. 신나. 우리나라 사람 또 만선이면 뭐해? 또 막걸리 한잔 해야죠. 회쳐가지고 이제 신나게 춤을 추자, 풍년이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원을 했는데 기원한 대로 된다 해서 그렇게 믿고 나갔더니 정말 만선이 돼서, 풍악을 울려라, 만선이다. 신나게 춤을 추자.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진또백이란 노래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한번 진또백이 노래를 크게 따라하면서 아 그래 물 바람 막아주고 코로나도 막아주고 나의 건강도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붕악을 울려라 만선이다 이거 한번 같이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붕악을 울려라 만선이다 신나게 춤을 추자 풍년이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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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호 허야디야 진또배기. 자 이렇게 끝납니다. 맨 끝에는 그냥 앞에도 진또배기로 시작해서 맨 끝도 진또배기로 해서 앞과 뒤를 같이 강조해주는 그런 노래예요. 자 오늘 진또배기 여러분하고 같이 신축년 처음으로 수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 참 정말 이런 솟대가 있어서 정말 우리 마을에 물 바람을 막아주는 게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산에 입구에 가면 진짜 항상 그게 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산을 찍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포근하다 그럴까? 아, 이 솟대들이 지켜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아, 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노래만 막 진또배기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솟대라는 뜻이고 오리가 물 바람이고 마을에 그 평안을 기원한다 이런 뜻이 있는 노래가 진또배기고 이 노래는 원래 이성우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분은 작곡하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노래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거나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숨어 있는 노래였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이찬원 가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진또배기 때문에 찬또배기가 됐잖아. 이 노래로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뭐 영탁 씨는 막걸리 한 잔이 됐듯이 그 정도로 이 노래가 유명해진 노래로 진또배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찬또배기라고 하듯이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진또배기라는 노래를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우리도 수업할 때 보면 진또배기를 부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이 노래 듣고 나빠지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진또배기를 1절, 2절 다 하면서 여러분도 따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싸! 아, 우리 집 마당 안방에도 진또배기를 한 세 개는 해놔야 되겠어. 네 개 참, 네 개. 코로나까지. 짜리짜리 띠리띠리 신나게 즐겁게 하자고요. 어이야디야 어촌 마을 허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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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 물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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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 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허야디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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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신난다 아짜 오예 왠지 그냥 신축년 한 해가 그냥 부자 되는 느낌이에요. 아싸 건강 부자 되시고 아싸 빰빰빰빰빰빠빠빠빰 진또배기 배 뛰어라 노를 저라 바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우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 뿔뿔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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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호호호호 허야디야 풍악을 울려라 만선이다 신나게 춤을 추자 풍년이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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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디야 진또배기 자 여러분 아, 자 또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내 몸에 좀 이상이 있다면 아, 지금 우리 도봉 구민회관 안에서도 그 코로나 검사 임시 검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